라디오에 빛이 납니다. 소녀시대! 예! 아, 유리 씨 반가워요. 소녀시대에서 뭘 맡고 있는지 유리 씨부터. 저 딱히 뭐가 없고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자리를. 네. 저는 금발을 맡고 있습니다. 아, 금발을. 저는 소녀시대에서 평균 키를 맡고. 평균 키를. 아. 수영 씨 덕분에 평균 키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초딩. 아, 초딩. 네. 오늘 그래서 그런지 그 초등학교 입학식 하는 것처럼 머리에 리본을 달고 오셨어요. 표정으로 계시네요. 엠포! 안녕하세요. 야! 백이성 씨. 네. 이런 날이 오네요. 왔습니다. 드디어. 야! 예! 좌소녀시대 우 아나시대. 야, 솔직히 엠포 네 분이 네. 어느 쪽으로 눈길을 가는지 하나 둘 셋 하면 고개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 솔직히. 둘, 셋. 오, 백이성 씨 소녀시대인데 잠깐만요. 최재훈 씨. 네. 하늘을 보는 건 뭔가요? 아니, 어느 쪽에다 눈을 둬야 될지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요. 예.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양쪽에 계시니까. 아,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 게 아나시대 소녀시대가 네. 예, 최재훈 씨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부담 없이 하셔도. 예, 예, 부담 없이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감독님 죄송한데요. 저기 스타 골라인 세 줄만 이렇게 좀 풀샷으로 한번 잡아주실래요? 와, 백이성 씨 혼자만 어디 뭐 이렇게 앞에 나와 앉아있어요? 카메라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우와. 하십니다 형님. 착시 효과도 아니고. 나를 이렇게 보다가 여고 괴담 찍는 줄 알았어. 혼자 여고 괴담.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하지 마세요. 네. 정주리 씨 네. 오늘 여자분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 하는 분 계세요? 캐릭터가 겹치는 분이 계세요. 캐릭터가요? 네, 소녀시대 유리 씨가. 어디가 겹쳐요? 어디가? 아니야, 듣자 듣자 하니까. 아니, 이렇게 얼굴이 이쁘장한데 이게 재치까지 네. 있으시잖아요. 아~ 그래서 그게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아, 정주리 씨 진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그 오늘 뭐 신경 쓴다고 머리에 리본 달고 나왔잖아요. 네. 동네 길 잃은 실수 같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 제시카 씨, 소녀시대 멤버 중에 M4 얘기 좀 합니까? 그 저번에 사인 CD 드렸거든요. 네. 그때 얘기 나눴었어요. 한 장 한 장마다 제 네. 이름에다가 사인을 다 해주세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속이 상한 게 하나 있어요. 왜요? 제시카 씨 때문에요. 왜요? 얘는 안 해줬어, 내 이름. 아, 그걸 또 기억하고 유리, 있어. 유리는 아파서 그때 아파서 못 왔고 네. 뭐 효연 씨나 뭐 다른 멤버들은 다 기성 오빠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세요. 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런데 네. 제시카는 사인만 있었어요. 사인만 달라. 해명을 할게요. 네. 저는 그때 되게 급해가지고 막 가실 것 같아서 막 빨리 해서 저 뮤직뱅크 끝내고 한 시간 더 기다렸거든요. 어딜 빨리 가요 내가. 제시카 사인 받으라고 매니저를 내가 붙잡고 멱살 잡고 너 제시카 여기 안 오잖아. 형 벌써 가고 있어요.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저 앞에서. 아 그러니까. 이준 씨. 네. 엠블랙은 누구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일단은 청춘불패 볼 때는 네. 와 유리 아 유리 씨 아니, 와 장난 아니다. 안 좋아. 제 팀 있어요. 아 죄송해요. 그렇죠. 아예 죄송해요. 그래서 아 유리 씨 와 진짜 막 이쁘시다 막 이러고 네. 그때는 네. 제시카 씨랑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와 실물이 막 진짜 외국인 같으셔가지고 와 진짜 막 그때 생각이 안 났어요. 대란이 또 일어나는데 또 좋아하는 분이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라디오를 저번에 같이 했었어요. 네. 네.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일단 키도 크시고 저희한테 너무 잘해줘서 저희가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랬었고 효연 씨는 두말할 것도 없이 춤을 너무 잘 추시니까 볼 때마다 막 소름 끼치고. 근데 이준 씨 어떻게 유리 씨, 제시카 씨, 수영 씨는 너무 예쁜데 효연 씨는 소름 끼친다고 지금. 아 근데 춤을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정말로. 아, 그 정도, 와, 아, 그 정도이죠. 아, 아 굉장히 이쁘신데 당연히 이쁘시지만 예. 대한민국에 저런 춤꾼이 예. 또 찾기 힘들기 때문에. 예. 예. 아 근데 이거 정말 방송이 편집이란 게 무섭거든요. 예 그럼요. 요거 편집 앞에 조금만 정리하면 아 이거 하나 보내겠는데.
효연 씨는 두만할 것도 지금 막 소름 끼치고 막 소름 끼치고. 사실 네, 이준 씨가 이렇게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제 주위에서 이준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 B 씨의 아역으로 나왔죠. 민정 씨. 근데 제가 좀 소식을 늦게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비 닮은 것 같지도 않은데. 비급 있어요. 붙었어. 아니. 야 정말 소름 끼치게 정확하게 집어냈네. 자, 스타그룹맨 이미지 투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여쭤봤고요. 질문 나갑니다. 지금보다 더 뜨면은 변할 것 같은 사람 2위 이준! 예! 박주호 아나운서, 나르샤, 수현 씨 찍었습니다. 박주호 아나운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그 갖기 힘든 눈빛을 가졌더라고요. 눈빛이 굉장히 강렬해서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V라인에서 눈에 쫙 이렇게 뭔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뜨면 빛이 쫙 쫓고 우주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도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레이저 나오나요?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주무시지 마시고. 와! 이준 씨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탐내는 누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뜨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모든 여자들을 아마 좀 이렇게 아래로 바라보지 않을까. 본인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네. 너무나 높은데? 모든 여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레이저 한번 쏘더니 제정신이 아니네요. 제가 처음 뽑혀가지고 네. 지금 너무 자, 다음 투표 가겠습니다. 예. 상식이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은 1입니다. 이 본인은 전혀 뭐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입니다. 김원주! 이야, 김원주 씨, 상식이 부족할 것 같은 사람, 예. 한마디로 무식해 보이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무식한 사람. 네. 저희가 얘기하기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누가 했나요? 30대 허당이라고 보는데요. 아, 네. 말이 혼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얼마 전에는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저희 타이틀곡 소개하라 그랬더니 저희 노래가 널 위한 멜로디잖아요. 네. 여러분 사랑 많이 해주세요. 들려드립니다. 널 위한 메들리. 아유, 타이틀곡을. 아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 이제 두 달만 딱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로 돌아가잖아요. 예. 서로가 서로의 그 품앗이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한테 혜진아 우리 진짜 끝나고 나서도 잊으면 안 돼. 우리끼리 서로 씨바지 해줘야 돼. 야 이건 뭐. 김원준 씨랑 비행기를 탔는데 그만해라 이제 꽉 찬 거예요. 네. 야 오늘 비행기 만삭이다. 만석을 만삭으로. 야. 예. 효연이가요. 네. 정말 최고예요. 네. 효연이가. 아, 그래요? 마실수? 네. 저희끼리 MT를 갔어요. 예. 근데 효연이가 이렇게 캠프파이어가 하고 싶었나봐요. 예. 그래서 얘들아, 우리 분위기도 좋고 한데, 우리 불 피워놓고 캠프파이터 하자. 캠프파이터 하자. 캠프파이터. 아이리스라는 드라마가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빨리 TV 틀어 오아시스 하니까 빨리 TV 틀어. 오아시스. 이게 예. 좀 매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데 이번에는 네. 좀 메이크업 수정을 하는데 언더라인 네. 있잖아요. 네, 메이크업 선생님 저 언더그라운드 어딨죠? 야. 이거 일상적이네. 정말 아이돌계의 김홍국이네요. 둘이 얘기하는 걸 옆에서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지. 하지만 둘은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투표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 것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 것 같은 사람 1위. 제시카! 네. 정다은 아나운서, 엄지인 아나운서, 백이성 씨가 찍었습니다. 워낙 잘났잖아요. 예쁘고 네.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리고 약간 도도한 매력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백이성 씨도 찍었죠? 제가 많은 공주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그 공주들의 인사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근데 제시카 씨가 얼마 전 뮤직뱅크에서 네. 그 인사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아, 저 친구는 공주구나. 보통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예. 제시카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아, 진짜로?
공통점은 아, 정말로? 공통점은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네. 다만 무릎을 약간 굽히는 거죠. 네. 이렇게 살짝. 아. 제시카 씨, 정말이에요? 정말 이랬어요? 네? 정말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고개는 안 끄덕였죠? 아, 고개 파는데 이렇게. 김원준 씨. 네. 아나운서분들에게 궁금하신.